화면 전환용 액체 소스 20가지를 무료로 제공해 주는 곳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고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본 강좌 하단에서 액체 소스 무료 링크를 타고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후에 프로젝트 패널로 불러오시고요. 사용할 영상 두 개도 프로젝트 패널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영상 두 개를 먼저 타임라인으로 배치하도록 할게요. 컴포지션 창 그대로 OK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인디케이터를 드래그해서 화면 전환이 되고 싶은 위치에 놓고 현재 레이어 두 개가 선택이 되어 있고요. 컨트롤 쉬프트 D 눌러서 클립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려진 앞쪽 클립, 즉 2번 레이어는 딜리트 키로 삭제를 하시고요. 다시 2번 레이어, 잘려진 뒤쪽 클립도 딜리트 키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두 개가 이렇게 장면이 바뀌게 되겠죠. 이제 다운로드 받은 액체 소스를 레이어 채 상단으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해 주시고요. 클립을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필요한 액체 소스 장면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장면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 장면에 인디케이터 놓고요. 컨트롤 쉬프트 D 키 누르고 잘려진 앞쪽 클릭하고 딜리트 키로 삭제하시고요. 인디케이터를 다시 이동할게요. 액체 모션이 끝난 시점에 놓고요. 클립을 클릭하고 다시 컨트롤 쉬프트 D 키로 잘라주시고요. 딜리트 키를 눌러서 잘려진 뒤쪽 클립은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인디케이터를 액체 소스 범위에 놓고요. 효과를 검색하도록 할게요. Effect and Preset 패널에서 키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된 키 라이트는요, 그린 스크린을 투명으로 만드는 기능인데요. 키 라이트 1.1을 액체 소스 레이어로 드래그해서 적용해 주시고요. 이펙트 컨트롤로 가서 스크린 컬러의 아이드로퍼를 클릭하고 컴포지션에서 초록색을 클릭해 주면 투명이 되겠습니다. 레이어를 확대하고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액체 소스 앞뒤 잘려진 부분, 두 번째 영상, 첫 번째 영상이 되겠죠. 첫 번째 영상의 길이를 액체 소스 뒤쪽까지 드래그해서 늘려주시고요. 두 번째 영상을 클릭하고 인디케이터를 액체 소스 클립 뒤쪽에 붙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클립을 자르겠습니다. 클릭하고 컨트롤 쉬프트 D 키 눌러준 다음에 레이어 순서를 바꾸도록 할게요. 2번 레이어를 3번 레이어로 아래쪽으로 드래그해 주시고요. 2번 레이어의 오른쪽에 있는 트랙 매트 목록에서 알파 매트를 선택을 해주세요. 재생을 해보도록 할까요? 예,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개의 소스를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